국내 연구진이 참다랑어 종자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완전 양식에 한발 다가섰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유정민 기자입니다. 제주도 앞바다에 있는 참다랑어 외회 양식장입니다. 지난 2009년에 만들어진 이곳에서 시범 양식되고 있는 참다랑어는 제주 근해에서 잡은 자연산으로 먹이를 주고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인공 부화로 생산된 종자로 양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참다랑어 수정란을 사육해 대량으로 티어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잡아먹는 그런 현상을 돌돔의 부화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춤으로써 그런 것들이 생존율을 상승시킴으로써 이번 생산에 성공한 참다랑어 종자는 5천여 마리. 수정란 300만 개 가운데 80% 정도 부화했고 5천여 마리가 살아남았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참다랑어 종자 생산에 들어간 이후 이렇게 대량 생산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정란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티어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은 불과 3년 동안의 연구 성과로서 집약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더욱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고 합니다. 종자의 대량 생산 성공은 완전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분석입니다. 미래 양식 연구센터는 대량 생산된 참다랑어 종자를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수정란 생산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유종민입니다.